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우건도전 시장으로 확정되면서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전 현직 시장들과 무소속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우 전 시장의 과거 미투 의혹 논란이 선거 전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전 현직 시장이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된 충주시장 선거. 경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예비후보와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든 국민의힘 조기령 예비후보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 예비후보는 라이트월드 사태를 언급하며 불통과 독선의 시정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시청 봉쇄, 전단지 수거, 시설물 철거에 동원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것도 조 후보가 말하는 정직입니까? 조 예비 후보는 지난 8년 충주 발전만을 위해 일해왔다며 선거 승리를 통해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미숙하고 일부 업무에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원칙과 소신을 지켰습니다. 더욱 귀를 기울이며 현장에서 일하겠습니다. 한편 충북 여성단체들은 민주당이 충주시장 예비후보로 우 전 시장을 공천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성비위자 공천 배제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2월 피해자가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성추행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공천 배제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행위로 시민에 대한 기만이며 오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우 예비 후보는 TV 토론 등을 통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한 가운데 미투 의혹 논란이 선거 전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